네, 오늘은 2015년 이미지넷 대회 우승을 보리기는 뮤즈넷이라 불리는 뮤지듀얼 뉴럴네트워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2016년에 CVPR에서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이라는 이름의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이제 레즈넷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다음에 레즈넷이 기초하고 있는 VGGNet이라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제 레즈넷의 문제제기라고 할수 있는 디그레데이션 문제를 확인한 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 구조랑 그 핵심 아이디어 보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가설이 맞다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실제 실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레즈넷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리지주얼 러닝, 즉 잔여 학습으로 디그레데이션 문제를 해결한 CNN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네, 이를 설명드리려면 먼저 저희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8개의 레이어를 가졌던 알렉스넷 이후에 발표된 VGGNet은 이제 알렉스넷보다 더 깊은 16개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즉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성능을 보이게 되었고, 다들 이제, 깊어질수록 더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디그레데이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그레데이션은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트레이닝 에러가 높아지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레즈넷은 이 문제를, 리지주얼 러닝과 숄크 커넥션을 적용해서 깊은 신경망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고, 이는 이제 VGG보다 깊은 신경망을 쌓으면서도 더 정확하고 간단하고 추가적인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을 가진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지주얼 커넥션은 여러 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컴퓨터 비전을 포함해서 NLP의 트랜스포머에도 사용이 되고 광학습의 알파제로 그리고 단백질 구조 예측한 이제 알파폴드에도 이 리지주얼 커넥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즈넷의 성능은 좌측에 그 역대 이미지넷 대 우승 알고리즘 에러율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12년에 알렉스넷 나오고, 그 다음 13년에는 알렉스넷이 조금 더 정교화되고, 그 다음에 VGG랑 구글넷 나오면서 레이어가 더 높아지면서 에러율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즈넷이 나오면서 사람의 평균 에러율인 5%보다 더 낮은 3.57%의 에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개요에서 언급된 내용을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GGNet 아키텍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VGGNet은 사실 저희 지난주에 소과후가 발표해주셨던 그 알렉스넷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각 단계에 맞는 이제 특징 추출하는 부분에서는 차이 없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레이어가 8에서 16으로 늘어났고, 이제 알렉스넷에서는 뭐 3x3, 5x5, 7x7, 이런 이제 여러 필터를 사용했다면, VGGNet에서는 3x3의 이제 작은 필터를 고정해서 사용하고, 밑에 보시는 이런 내용을 사용한 게좀 다른데,
SDGs를 자세히 보시면, 일단 이제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고, 3x3의 필터를 이게 64개를 사용하고, 이제 그 필터 수를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 빨간 게 맥스 쿨링인데, 이제 맥스 쿨링 사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반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3x3 컨볼루션을 쿨링을 3번 하고, 맥스 쿨링을 한번 하는 그 세트를 5번을 이제 반복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고, 3x3 컨볼루션을 3번 한 거랑 맥스 쿨링 한번한 거를 VGG 블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터가 검사하는 특징이 세밀해지고, 알렉스넷보다 레이어도 깊어짐으로써 이제 다양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돼서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논문에서 문제 제기로 하고 있는 디그라데이션 문제인데,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르넷 알렉스넷 그리고 BCG를 보면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더 정확한 예측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신경망이 깊어지면 첫 번째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는 이제 렐루로 해결됨을 저희 모두의 딥러닝 책을 하면서 공부했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 디그레데이션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디그라데이션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학습 에러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는 오버피팅과 별개의 문제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디그라데이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이제 20개 레이어 모델과 56개 레이어 모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CNN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56 레이어 모델의 트레이닝 에러가 20 레이어 모델의 트레이닝 에러보다 낮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그라데이션 문제라고 하고, 이게 오버피팅과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버피팅의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아주 작은 반면에 테스트 에러가 높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옆에 보시면 56 레이어의 트레이닝 에러도 높고 테스트 에러도 높은 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디그라데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이제 밑에 보이는 요요 최 이제 모델 최적화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리지듀얼 러닝과 숄트컷 커넥션을 사용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를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들을 이제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레즈넷에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 이 리지듀얼 러닝과 숄트컷 커넥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플레인이라는 부분이 있고 리지듀얼 부분이 있는데, 플레인은 이제 일반적인 CNN 모델들을 나타내고, 웨일레이어는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지듀얼 러닝은 실제 아웃풋이 이제 HX라고 할 때, HX를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고, X를 인풋이라고 할 때, 이 아웃풋인 HX를 FX 플러스 X로 변형시켜서, 이제
HX에 근사하도록 학습하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레이어에 대해서 입력인 X와 출력인 HX의 차이인 FX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마다 매번 새로운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잔여 부분인 FX만 학습해서 학습을 쉽고 빠르게 해서 이제 디그라데이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학습 개념을 적용한 숄트컷 커넥션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숄트컷 커넥션은 이제 플레인의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넣으면 이제 연속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숄트컷 커넥션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데 연속적으로 하는 거 플러스 이 인풋을 몇 레이어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제 값을 전달해서 그 값을 같이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숄트컷 커넥션을 적용해서 학습을 하면 역전파 과정에서 이제 요 아이덴티티 X를 요 부분을 미분하면 적어도 1 이상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깊더라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이 많이 될수록 X는 점점 HX에 근접하게 되고 추가 학습량인 리지주얼 부분인 FX는 점점 작아져서 최종적으로 0에 근접하는 최소값으로 이제 수렴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FX, 즉 잔차가 최소화되도록 학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과 같은 이 구성을 리지주얼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 숄트컷 커넥션을 사용해서 만든 리지주얼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를 수식으로 정의하면 이제 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F는 이제 웨일 레이어들과 이그 액티베이션 펑션인 렐루가 곱해지고 이 F의 아이덴티티 X를 더해서 리드듀얼 블락을 구성하는 식으로 수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X와 F의 차원이 다를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젝션인 이 WS를 사용해서 이제 차원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레즈넷의 아키텍처인데, 레즈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VDD 구조의 뼈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세 개의 형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거는 VDD19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숄트컷 커넥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CNN 모델인데, 이제 레이어를 추가한 모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숄트컷 커넥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아이덴티티 X 값을 점프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된이 부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이멘션이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즈넷의 이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VDD의 구조 뼈대로 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좀더 추가를 하고 리지듀얼 블록들을 이제 추가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면은 밑에 VGG하고 어떤 부분인가요? VGG하고 VGG를 확장한 판인가요? 이게? 플레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플레인.
네, 아니, 플레이는 이제 VGG가 이제 19개 레이어면 거기에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34개 레이어로 만드는 겁니다. 19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9개인 거예요? 여기 파란색, 저기 하얀색.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그래서 19개. 근데 네. VGG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나요? 네, 종류 여러 개 있는데 보통 16이랑 19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 논문에서도 16을 비교해서 말할 때도 있고 19를 비교해서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둘의 차이 그닥 없고 그냥 레이어만 더 추가된 거라고 하긴 해서. 그러면 여기 파란색하고 지금 뭐 색깔이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레이어죠, 이게? 그래서 요 이제 이거는 이제 레즈넷에 사용한 학습 결과인데, 이제 좌측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일반 컨볼루션 일반 CNN 모델과 이제 레즈넷을 비교를 했는데, 일반 CNN과 다르게 레즈넷은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학습 에러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각 레이어의 차이를 보시면 이제 18개 레이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플레인과 레즈넷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34 레이어에서는 플레인과 레즈넷의 차이가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레이어의 수가 많아질수록 레즈넷이 일반 CNN에 비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을 알수 있고요. 다음은 밑에 보시면 이제 탑5 에러 했을 때 레즈넷이 이제 사람의 에러율인 5%보다 더 낮은 에러율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고, 이건 이제 앙상블 모델에서의 이제 에러율이고, 요거는 싱글 모델의,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 레즈넷이 파라미터가 적으면서도 에러율이 낮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했고, 그러면 아까 그거 그러면 바로 전 페이지 아키텍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을. 이 아키텍처가 이제 일단 VGG 19보다 더 레이어가 많아졌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여튼 저렇게 구성을 했다. 그리고 뭐 색깔만 봤을 때 보면은 그게 같은 색깔로 돼 있는 게 어떤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건가요? 3x3 뭐 어떤 지금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연두색 있고 3x3 거는 다 똑같고, 색깔이 다른 거는, 색깔이 다른 건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른 걸 아예 인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색깔이 같은 색깔로 칠한 게 있고, 연두색이면 연두색 위아래가요, 세 개가. 그 다음에 그 하여튼 그 색깔을 같게 칠했다는 얘기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게 칠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뭔지, 왜 그렇게 같게 칠했는지, 그런 거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결과, 다음이요. 엑스페리먼트 페이지 보면은, 왼쪽 거는 그냥 CNN의 그 계층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에러율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저 위에 왼쪽 그림은 결국은 그 아까 디그리데이션 프로블럼이 일어난 거네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은 레즈넷은 그렇지 않더라. 네, 34 일반 레이어로 예. 해도 에러율이 그 디그레데이션 되지 않는다, 저하되지 않는다라는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라는 거고요. 뭐 실험에 대한 결과는 뭐 그렇게 나온다니까. 뭐 레지넷 할것 같은데, 저기 보면 레지넷의 레이어 계층을 1202개까지 한 것도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1200까지 했는데 에러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러니까요. 네. 깊게 한다고 해서 뭐 전체 에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네요. 근데 일반에 비해서는 더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일반 모델이 이렇게까지 갔을 때는 이 에러율보다 더 낫다. 근데 최적으로 따졌을 때는 요 레이어가 111 있을 때 제일 최적인 걸로 표시하는 것 111 때. 같아요. 네. 그럼 이거를 여러 개를 다 해봤단 얘기군요. 그랬을 때 111대가 최적인데,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없죠? 왜이 레이어가 크게 했는데 줄어들었을까? 그러니까 뭐 성능이 생각보다 안 났다. 그런 얘기는 논문에 있나요? 그런 얘기가 언급이? 뭐 인사이트 같은 게 제가 있나요? 못본것 같기는 한데, 뭐 확인 나중에 해서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뭐 그냥 얘기 안한 거겠네요. 그럼 기본적인 일반적인 레지넷 하면은 우리 뭘로, 어떤 걸로, 34예요? 레지넷 34? 네, 34를 기준으로, 그, 아까 구조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4.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그러면은 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레지넷 지금 110이 제일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성능으로만 볼 때는, 이 앙상블로 했을 때 가장 이제 좋은 걸로 나온다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여기 다이멘션을 이 줄어드는 구간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읽긴 했거든요. 여기에 풀링 하는 거 보시면 여기 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 네. 제가 그걸 못 들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아까 그 네. 예.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얘기하세요. 교수님이 그거 아까 그 1000개 넘는 레이어 관련해서 네. 질문 주신 거 내용이 있긴 있어요 논문에. 여기에 이제 오버피팅 문제인 것 같고 말을 하는 게어 자기네가 그 사용한 데이터셋에 이 레이어가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쓰긴 했네요. 그런 것 같다. 오버피팅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언급을 안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저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독자 입장 플러스 리뷰어 입장에서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검토자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리뷰어 입장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왜이 얘기를 안 썼을까? 혹은 뭐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의구심을 생각을 하고 의심을 계속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페이퍼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하면서 페이퍼도 읽고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응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수고했습니다.